이제 새롭게 정책이 또 하나 분양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. 아직도 최근 뉴스예요. 방송에서도 제가 못 드렸는데 어떤 개발사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넣겠다는 약간 좀 깜짝스러운 좀 뉴스가 있었어요.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게 이런 당연한 요소, 당연한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싸니까 라고 이제 덥석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저층과 고층 콘도의 원베드룸 평균 스퀘어프리지당 가격인데요. 막 이런 막 범죄 도시 막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막 어깨에 들어서 돈 갖고 와! 이런 게 예,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이용하면 여기에만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 다음 것도 살 수 있다. 옮겨갈 수도 있고.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. 이렇게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여기서도 분산으로 다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제일 제가 좀 추천드리면서 좀 안전한 투자인 것 같아요. 은근히 좀 수월하다. 내놓는 거는 좀 쉽게 진행될 수 있어. 내놓다고 해서 무조건 팔립니까? 네, 리얼터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.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내놓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. 진짜 개발사와 미팅을 갖고 왜 이 부지가 여기가 굉장히 너한테는 되게 메리트가 있을 거야 등등 이런 거를 통해야 되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될 거다? 포텐셜로 메이저로 좀 와 여기다 버스로 많이 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OCP 안에 들어가게 하자 라고 한 거예요. 여기다 놓고 여기다 뭐 공용시설 놓고 뭐 여기다 임대아파트 놓고 뭐 등등 하기에 너무 편한 원에이커 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